안녕하세요, 상할머입니다. 오늘은요, 매생이 굴국을 한번 끓여볼게요. 매생이는, 생매생이는 12월, 1월 이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. 아마 2월 넘어가면 냉동 매생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. 400g입니다. 그리고 이제 봉지굴 300g짜리 하나하고 한번 씻어볼게요. 굴을 씻으실 때는 이렇게 소금을 이만큼 조금 넣으셔갖고 소금 물을 타서요. 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를 이제 굴 껍질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확인하시면 돼요. 여기가 동그란 부분 있죠? 이게 간자거든요. 이 조개에 붙어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살살 만져서 껍질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. 소금을 넣고 살살 헹구시면 너무 많이 씻으면 안 되거든요. 이 정도로만 씻어두겠습니다. 굴 너무 많이 씻으면 맛있는 게 다 나가거든요.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. 자, 매생이는요, 이거를 일단 물에다 풉니다. 풀어놓고 보시면 안에 뭐가 좀 있으면 보이거든요. 일단 수치로 풀 껍데기, 속에 이물질 같은 거, 아까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. 여기 있네, 이런 거. 이런 거 지저분한 거, 매생이 아니거든요. 아무래도 바닷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거, 덩어리 이상한 거요. 그리고, 여기. 그래서 매생이는요, 이런 거 찾아내야 됩니다. 그래서 물에다가요, 이렇게 풀어봐야만 이게 보이거든요. 안 그러면 그냥은 뭉쳐서 잘 안 보여요. 이게 없는 듯 해도 살펴보면 자꾸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찌끄러기 같은 거 골라내셔야 됩니다. 이렇게 살살 씻으시면서 또 살펴보시고요. 있네요. 버릴 거예요. 여기 있네요. 이런 거. 이거는 고동 껍질 같은 거. 자, 이렇게 물이 검어서 나와도 이런 거 나오죠. 검은 거. 이런 거. 못 먹는 거. 이렇게 해서요. 또 헹구면서도 또 계속 살펴보시면 돼요. 여기 또 보이네요. 이렇게 씻으면 자꾸 나와요. 이게 아무리 깨끗한 물에서 자른다 해도 바다 생물 뭐 이런 거 해초류 껍데기 이런 거 못 먹는 거 보입니다. 채에다가 받쳐주면서 깨다 보면 또 보이거든요. 뭐가 찌끄러기 같은 게 여기 또 있네. 이런 거 자꾸 씻으면 보이죠. 이렇게 여기 새우, 죽은 새우 여기 또 있네요. 자꾸 나와요.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뭐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렇게 하다 이건 하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비닐 같은 거 보입니다. 일단 매생이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. 물이 시커먼 거에서 파란색 물로 바뀌는 거는 괜찮아요. 근데 시커먼 건 안 되고 지금은 초록물이죠. 이거는 괜찮습니다. 여기 보면 까만 거 못 먹는 거 저거 뜨거든요. 매생이는요, 이렇게 한 매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이건 찬불이고요. 그리고 다시마를요, 좀 넉넉히 넣을게요. 저는 이게 다시마가 좀 많이 싼 거거든요. 이게 좀 얇아요. 보통 다시마보다. 다시마 파지라고 해서 800g에 9,000원 하거든요. 가정집에서는 아마 한 1년을 먹어야 될걸요. 다시마 육수를 낼 겁니다. 매생이국도요, 굉장히 부드럽고 순하고 그리고 그 자체 매생이의 향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육수는요 그냥 이렇게 다시마 육수로 할 겁니다. 다시마가 끓어오르면은요 이걸 건져낼게요. 자, 이 다시마는 아까우니까 또 볶아 드시면 돼요. 채 썰어갖고 전 구워 드셔도 되고요.
냄비에 불을 켜고요. 참기름을 한 스푼 넣을게요. 참기름이 들잖아요. 그러면 아까 다시마 국물 있죠? 자, 이거를 여기다가 넣겠습니다. 한 1리터고요. 매생이 국은 취향에 따라서 국물을 더 잡고 싶으시면 다시마 국물을 이보다 더 많이 내셔야 돼요. 매생이 국은요,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는 조금 뻑뻑하게 할게요. 이제 물이 끓죠? 그러면 여기다가요, 멸치 액젓 쓰시면 돼요. 이렇게 멸치 액을 두 스푼 넣습니다. 어느 정도 간이 맞거든요. 지금 요거 간이 그냥 딱 맞아요. 근데 매생이가 들어가면요, 이게 싱거워져요. 매생이를 한 팩 다 넣었거든요. 자, 이렇게 하면 국이 이 정도입니다. 물 반, 매생이 반 정도. 이제 다 된 거예요. 이거 매생이가 좀 색깔이 파랗게 변했죠. 저는 여기다가요, 파도 넣지 않고 마늘도 넣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참기름 향과 매생이의 그 향을 이대로 즐기기 위해서 이대로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. 이대로 그냥 드셔도 돼요. 멸치 액젓 두 스푼으로는 이게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나머지는 보시고 소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. 더 안 넣으셔도 되고 그냥 그거는 마지막 간은 개인 입맛에 맞춰서 해드시고요. 매생이 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매생이가 너무 엉키면 이거 가위로 조금 잘라줘도 되고요. 그냥 이대로 뜨셔도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하면 매생이국 다 됐습니다. 간단하죠? 이거를 처음부터 굴 매생이국을 끓이려고 했으면은 아마 참기름에다가 굴을 바로 볶았을 수도 있습니다. 굴 없이 그냥 끓이는 매생이국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그릇 떠놨고요. 여기다가요, 제가 지금 매생이국을 반 덜어놨거든요. 자, 요만큼 요만큼. 자, 반은 여기다가요, 굴을 넣을게요. 굴을 다 넣으면 너무 많고요. 아까 제가 이 매생이를 좀 덜어냈잖아요. 굴을 일단 반만 넣을게요. 이렇게 굴을 넣으시면 돼요. 굴은 금방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한 소금만 끓이면 이제 매생이 굴국이 완성되는 겁니다. 굴은 처음부터 볶아서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늦게 넣으셔도 돼요. 네. 이제 저는 오늘 좀 덜어놓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끓으면 굴이 다 익었거든요. 그러면 이게 굴매생이국은 끝났고요. 여기다가 덜어둔 곳에다가요, 이번에는요, 떡국을 넣을게요. 이렇게 되면 매생이 떡국이 되는 겁니다. 자, 매생이 세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이렇게 하면 매생이 떡국이 됩니다. 없거든요. 그러면 이제 소금 간이나 아니면 국간장 간을 조금만 더 할게요. 자, 아까 제가 멸치 액젓을 좀 많이 넣었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은요, 이렇게 국간장이나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. 자, 이거는 굴 없이 그냥 끓이는 매생이국이고요. 또 그 다음에 뜨는 거는요, 굴 넣고 끓이는 매생이국입니다. 매생이국은 뜨거우니까 진짜 드실 때 조심해야 돼요. 굴 매생이국이고요. 매생이 떡국입니다. 고명도 필요 없고요. 그냥 이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매생이 3종 세트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